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이전 편에 이은 두 번째 통영 영상이고 여기는 강구안입니다. 영상을 찍다가 잠깐 말밑을 봤는데 웬 물고기떼가 새까맣게 몰려들어 있네요.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가숭어입니다. 여름 숭어는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숭어는 바로 이 가숭어를 가리키죠. 오늘 먼저 찾은 곳은 통영 중앙시장입니다. 여긴 중앙시장과 활어시장 두 개의 시장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우선 이쪽 시장부터 구경해 볼게요. 중앙시장은 활어류가 취급 품목 중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양식 활어를 섞어서 저렴하게 파는 곳이 많습니다. 가운데 노점에서는 포장을 해갈 수 있고 식당을 겸하는 점포에선 구입한 횟감을 드실 수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가 탈출을 해서 손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네요. 주인 이모님이 나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다시 수조에 넣으면서 금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둘러보던 중 통영의 소울피쉬 볼락을 찾았습니다. 자잘한 녀석들이지만 그래도 가격은 꽤나 나갑니다. 요건 볼락 중에도 청볼락으로 불리는 볼락인데요.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볼락은 사실 3개의 세부종으로 분류됩니다. 바로 갈볼락, 금볼락, 청볼락 이렇게 말이죠. 그동안은 단순히 서식지에 따른 채색의 차이 정도로 여겨졌지만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서 이 셋은 유전적으로 다른 종임이 밝혀졌죠. 옛부터 어부들과 낚시꾼들은 이 셋을 나눠 부르며 다른 대우를 했으니 역시 현장의 짬바란 대단함을 느낍니다. 참고로 맛평가는 셋 중 이 청볼락이 제일 떨어집니다. 이 아래쪽 수조에는 장어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모라고 불리는 갯장어인데요. 남쪽 지방에서 샤브샤브로 즐겨 먹는 여름 보양 생선이죠. 안하고와 닮았지만 주둥이 모양새가 달라서 구분은 쉽습니다. 뽕장어는 주둥이가 둥글고 이빨이 없는 반면에 갯장어는 주둥이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있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건 능성어입니다. 통영에선 고급 어종인 능성어도 양식을 하고 있는데 유통되는 어종이 다양하지 않던 예전엔 지금보다 훨씬 귀한 생선이었죠. 여름에도 맛있어 괜찮은 횟감입니다. 여기에도 집집마다 전어들이 나왔네요. 가격은 역시 2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오늘은 어째 저도 전어 맛 좀 봐야겠네요. 여기 갈색빛을 띠는 고둥은 털탑고둥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름처럼 뽀송뽀송하게 잔털이 나있죠. 요건 회로 먹는데 침샘의 독성이 무척 강합니다. 보거독과 같은 테트로도 톡신을 갖고 있거든요. 경험이 없다면 상인에게 손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름에 맛이 좋은 비단가리비입니다. 크기가 좀 작긴 해도 살이 달고 맛있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알고 보면 사실 여름에도 맛있는 수산물들이 참 많죠. 이쪽에도 재밌는 고둥이 하나 보이네요. 요건 미녀고둥 혹은 촛대고둥이라 불리는 긴 고둥입니다. 털탑고둥보단 약하지만 역시 테트라민이란 독성을 갖고 있어서 손질에 유의하셔야 하는 고둥입니다. 참돔 한 마리가 이모님께 물폭탄을 선물했네요. 결국 열받은 이모님께 한 대 쥐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자연산 잡어들이 여럿 보이는데요. 지금 많이 보이는 어종들이라 하면 우선 역시 이거죠. 용치놀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게 암컷이라고요. 그리고 암컷보단 초록색의 수컷이 맛이 좋다고도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드시겠다면 수컷을 찾아 드시는 게 더 좋겠죠? 돌돔은 어떻게 해요? 4만원씩? 몇 마리 정도 올라가요? 4마리. 그리고 여기도 북바리가 많이 보입니다. 거의 모든 집들이 북바리들을 팔고 있는데 대부분 성어가 아닌 작은 크기의 새끼들이 많이 보입니다. 큰 것은 보기 드물고 가격도 훨씬 더 비싸죠. 이쪽에는 반가운 생선이 한 가지 보이네요. 이모, 도토레미는 어떻게 하세요? 2kg 3만원? 도토레미는 쌍둥가리라는 생선의 방언입니다. 작지만 식감이 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이 청량감을 주는 깔끔한 흰살 생선이죠. 앞에 맛있는 거 있네요. 도토레미 맛있는 거 있네. 조금 먹어도 되겠는데. 애껴 놀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줄가자미 티셔츠를 입었더니 상인분께서 알아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작 이날 시장엔 줄가자미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어종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시장에서 볼 수 있는 품목 중엔 활고등어도 있습니다. 통영 욕지도산 양식고등어고요. 양식이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여름에도 제법 기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고등어 외에도 항상 활전갱이도 같이 취급합니다. 전갱이는 고등어 양식장 옆에서 잡히는 자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료를 먹고 자라서 기름기가 많다고. 소라와 전복, 멍게야 뭐 어딜 가나 흔히 보이고요. 문어도 많네요. 이건 참문어입니다. 참문어는 지역마다 금어기의 차이가 있는데요. 경남, 전남 지역의 참문어 금어기는 지난달 8일부로 해제됐죠. 지금은 제주 지역이 참문어 금어기를 맞았습니다. 옆에선 전복 한 마리가 자유를 찾아 떠나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응원하게 되는 건 어째서일까요? 이 모습에 동료들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통영 중앙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겨서 바로 옆에 위치한 화로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딱 화로시장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야외에 설치된 좌판 형태의 시장이죠. 어딘가 좀 더 예스러운 로컬 느낌이 있죠. 초입부의 점포들은 양식어종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수입 양식어종들도 많습니다. 이런 거요. 할머니들이 애스러운 고무다라이에 중국산 수입 생선들을 담아놓고 파는데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어딘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양식어종 구성이 꽤나 합리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광어, 참돔, 우럭 등을 섞어서 한 바구니 3만원, 5만원 파는 것들이요. 비록 흔한 횟감들이긴 해도 가성비는 꽤나 괜찮죠. 한쪽에선 또 뭔가 실랑이가 벌어졌네요. 오늘도 역시 수산 놓은 병화시장입니다. 전어는 이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어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키로 2만원 합니다. 2만원이요? 전어는 어떻게 해요? 전어는 키로 2만원입니다. 2만원씩? 전어 가격은 어디 가나 다 똑같네요. 오징어 한 마리 12,000원 정도 되죠. 오징어는 그닥 크지 않은 사이즈인데 통영에서도 역시 비쌉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이쪽이 좀 더 올드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중앙시장보다 딱히 더 싸진 않습니다.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감이 날 정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양식어종들보다 자연산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문어 새끼인가? 문어! 딱지가 이건 약품이야. 아쉬운 게 항상 보면 낙지만큼 작은 참문어 새끼들이 많이 팔립니다. 참문어는 원래 금지체중이 신설되려 했으나 금어기 신설로 대체가 됐죠. 너무 작은 것들은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제일 끝머리에 있는 단골집을 찾았습니다. 잡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모님들이 몇 분 계시죠. 25,000원이요? 오늘 잡어는 25,000원씩이네요. 아... 오늘 감성돔이 유난히 좋다고 추천하시네요. 잡어 외에 양식 돌돔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제법 맛있는 게 돌돔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뺀찌들은 양식이 더 맛있더라고요. 능성어는 북바리를 말합니다. 능성어. 자그마한 새끼 우럭이고요. 삼뱅이는 쏨뱅이를 가리킵니다. 용치놀래기. 아까도 봤던 용치놀래기고요. 쏘는 고기, 수기미도 있고요. 통영에선 볼락 아니죠. 볼라고 맞습니다. 오늘 뭐가 많다. 얼굴 다 쪘어. 구경하다가 제대로 물벼락 맞았네요. 이건 뭐 워터밤이 따로 없습니다. 전어도 조금 해주세요. 제 말이 이었고 나 배 없이 해줄게요. 배는 싫어하세요. 자리도 배 안 줄이는 데 제가 턱뼈를 빼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뼈 싫어하는 매니저를 기억해서 뼈도 발라주시는 센스. 그냥 많이는 안 주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저도 돈대로 줘요. 빼도락지는 조금 안 섞어 있네. 빼도락지가 요즘 안 잡혀요. 도토레미나. 네. 능성어라고 하죠? 능성어. 용치노래기 올라고 돌돔도 먹고 싶어요. 한 마리 이어볼까요?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면. 한 마리 이어줄게요. 네. 와 뭐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도 들어갔죠? 전어, 자리돔치, 노래미, 북바리, 용치놀래기, 볼락, 돌돔입니다. 가장 맛있는 회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특정 어종이 잘 떠오르진 않는데 그래도 빼놓지 않고 거론하는 게 통영의 이 잡어모듬회입니다. 이름부터도 어딘가 정겨운 앞바다의 생선들이죠. 손질도 투박하고 무척이나 거칠지만 이 시장표 마켓만의 묘한 감성과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자잘한 잡어를 마리수로 손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매번 나긋하게 응대를 해주시니 늘 기분이 좋습니다. 회를 뜨는 동안 잡어칸의 생선들을 구경합니다. 여름이 제철인 용치놀래기입니다. 오늘 자주 보이죠? 이건 용치놀래기 사촌인 황놀래기네요. 제주도에서 어랭이라고 부르는 물회용 생선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름이 제철이라고 했던 자리돔입니다. 여름이 산란기라 뼈가 좀 연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돔 사이에 숨어있는 이 불긋불긋한 녀석은 흰꼬리 볼락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소형 볼락류인데요. 작다 보니 주로 매운탕거리로 쓰이는 천상 잡어 중 하나죠. 여기 누워있는 건 쏨뱅입니다. 조금 크게 자라면 아주 맛있는 횟감이 되는 녀석이죠. 이건 다들 잘 아실 북바리고요. 자바리와 견주는 고급 어족이지만 그래봐야 작은 건 잡어 신세죠. 이건 역시 다들 잘 아실 가을의 진객 전어고요. 아직 뼈가 연해서 막스러워해로 먹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쪽에는 작은 보고 한 마리가 섞여있네요. 표준명 졸복입니다. 통영에선 도톨복이라고 부르는데 쫄복보다 조금 더 비싼 복어로 취급되죠. 여기 구석에 짱 박혀있는 건 수김입니다. 이것도 여름 생선 중 하나인데 자세히 보면 등지느러미가 잘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이유는 손질할 때 찔릴 우려도 있지만 다른 생선들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도 있죠. 아무래도 손질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기본 손질과 포뜨기까지 마치고 나면 남자 사장님이 깨끗한 도마로 가져가서 썰어주십니다.
참고로 손질비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좋죠. 드디어 회가 다 준비됐네요. 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초장집을 찾았습니다. 차림비는 대략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모둠회입니다. 먼저 익은 포울 따서 쓴 전어고요. 매니저는 뼈가 씹히는 뼈째회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북발이 용치놀래기, 볼락이 순서대로 섞여 있고요. 용치놀래기는 이렇게 거뭇한 실핏줄이 비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이건 자리돔이겠죠? 매니저가 뼈째회를 못 먹는다고 이걸 다 포를 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육이 살짝 불긋한 요건 돌돔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더웠네요. 시원한 맥주로 목부터 축이고, 어째 회 먹는 영상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잃었나 봅니다. 와사비도 안 챙겨 나온 걸 보니 아쉽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먹습니다. 펜치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좋네요. 개인적으로 전어는 초장에도 먹는 몇 안 되는 회 중 하나입니다. 아직 살에 기름이 꽉 차진 않아서 뼈꼬시보단 조금 심심한 느낌이네요. 역시 이맘때면 뼈맛이 나와야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돔은 된장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소하니 좋네요. 뼈가 안 씹히니 저는 이것도 어딘가 좀 허전하네요. 다음은 용치놀래기입니다. 육질은 약간 무른 듯한 느낌인데 씹을수록 뒷맛이 달큰하게 올라오죠. 낚시꾼들이 제일 귀찮아하는 미끼도둑이지만 여름에 한정해서 나름 별미인 생선입니다. 이런 담백한 잡어회는 푸짐하게 야채쌈을 싸먹어도 맛있죠. 이것저것 잡히는 대로 때려넣고 우적우적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 회를 즐기는 방법이야 뭐 다양하지만 이런 마켓엔 좋은 와사비와 회간장보단 역시 우리네 방식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잡어대가리로 끓인 매운탕이고요. 아무래도 깊은 맛은 없어요. 칼칼하게 국물 좀 떠먹으며 식사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엔 건어물 쇼핑하면서 통영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와, 이 무더위에도 꿀빵집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네요. 오늘은 통영 강구 안의 대표적인 두 시장, 중앙시장과 화로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통영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